JTBC. 여자친구가 막 아 가방 무거워 들어줘. 아니 그럼 무거울 때 덜어줄 수 있잖아. 이러면은, 그럼 네가 왜 갖고 나왔어? 아니 그러면 그 아, 매너가 진짜 하나도 없어. 한국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. 화장실 들어갈 때 잠깐 들어주는 남자. 그건 아, 너무 싫어요. 너무 싫어요? 아니 진짜 너무하다. 아니 근데 어려서, 네, 아니, 남자가 안 되죠? 제가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. 막 쇼핑을 같이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어주는 건 이해한데 다니엘이 얘기가 약간 남자의 위경인 것 같아서 여자는 그런 걸 보고 또 아 고마워 그런 마음이 있으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걸로 고마워하면 되잖아요. 왜 굳이 그걸로 고마워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아니 잠깐만요. 짐 들어주거나 아니 여자친구가 들어달래잖아요. 큰일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들어달라고 하는 친구? 자체가 이상하다니까요. 뭐가 이상해? 뭐가 이상해? 아니 그러니까 커피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방이 떨어질 것 같아 한 번만 잡아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안에 있는 걸 뭐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 있거나 뭐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들어줘도 절대로 여자 가방은 약간 그거죠. 여자 가방이라 예를 들어 여자 가방이 너무 여성스럽기 때문에 남자가 들었는데 여기 막 리본이 달려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죠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 짐은 클러치야. 이런 클러치야. 그럼 이런 건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니요. 여자 가방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으면 들어줄 수 있는 거죠. 뭐야 김누나 그러는데 미안해. 여성스러워서 못 들겠다. 아니 형이 창피해서 그래. 맞아 그래서. 그러면 여자 가방 들어주는 게 당연히 창피하지. 남자가 왜 안 창피해? 아니, 뭐가 창피해? 연예인인데 뭐가 창피해요? 말도 안 돼요. 남자 가방 남자 가방 큰 거 사서 그 안에다가 여자 가방을 넣고 소주야. 여자가 짐이 많아요. 들고 다니기 힘들어.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맞아, 해주죠. 그거는 저는 맞아. 이렇게 재킷 주는 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. 아니 왜 휴하지? 추워서 이렇게 주는 건데 가방 들어주는 게 좀 아닐까? 네 가방 여자가 와서 야 들어줘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NSC가 근데 도와줄 일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야죠. 네, 아니 외국에서는 아니, 여자가 싫어해요. 네, 여자가 싫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가만히 있는데 야 그 백도 무거워 보여 자기야 내가 들어줄게 나한테 줘 이건 이상하지만 자기는 그렇죠. 화장실에 가는 화장실 너무 더러운데 이거 놀 자리가 없는데 이거 좀 들어줘 들어줄 수 있잖아. 아 물론 이유는 알겠지만 이 백은 너무 여성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. 무릎에 놓고 화장실 이용하도록 해. 그게 아니 근데 화장실 남자 남자다운 걸까요?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장실 정도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주죠. 그럼 뭐야?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딱 만나잖아요. 자기야 왔어? 이러면서 가방을 자연스럽게 맞아, 들어줘. 맞아. 에이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한국 남자들 그 정도는 너무 한다는 거. 진짜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 본 거야?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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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다니까요. 어느 화장실이나 그런 거는 잠깐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여자도 한국에다 되게 작은 가방 들고 다녀요. 거기 큰 가방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여자들은 막 그렇게 남자 작은 가방 그러니까, 들고 다니는 별로 없어요.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. 왜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아니 뭔 말이야. 뭔 말입니까? 여자가 작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도 남자한테 준다고요. 아 그래 그게 신기하다. 가방 무겁고 그러면 들어준다고. 아 이러니까 알겠어요. 어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로맨 뭐 뭔 얘기하다 이거였죠?